네,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에 등재된 철원 한탄강의 절경을 가까이에서 걸으며 감상할 수 있는 트레킹 코스가 개방됐습니다. 올해는 특별히 무리를 걸을 수 있는 부교 구간이 확대되고 개방 기간도 늘어나 벌써부터 관광객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. 최경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 깊은 협곡을 따라 자연이 빚어낸 웅장한 조각 작품들이 펼쳐집니다. 깎아지른 주상절리와 기암괴석이 한데 어우러져 신비한 분위기마저 연출합니다. 그 옛날 북한 오리산에서 분출한 용암이 굳어지고 깎이면서 만들어낸 비경입니다. 옥빛 강물 위에 설치된 부교를 따라 걷다 보면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. 이렇게 좋은 경치가 한 2시간 만에 온다는 게 너무 좋다. 그리고 저 꼭대기 가서 정말 감사하다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. 상당히 지금 감사한 마음으로 돌고 있습니다. 너무 신기하죠. 강원도에 이런 게 있다는 거 너무 신비스럽고 좋아요. 다음에 꼭 한번 와보고 싶습니다. 태봉대교에서 출발해 고속정을 거쳐 순담계곡까지 한탄강 협곡 8km 구간을 걸을 수 있습니다. 특히 제가 서 있는 이곳 송도해수에서는 무리를 걸을 수 있는 부교는 물론 35m 높이의 현수교에서도 보다 다양한 각도로 한탄강 절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. 세계가 인정한 한탄강의 지질학적 가치와 매력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. 한탄강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결과가 됐고요. 국내에서 유일하게 협곡을 걸을 수 있는 트레킹 코스로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경험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한탄강 트레킹 코스는 이달 말 부교 구간을 2.2km로 확대해 내년 4월까지 관광객들을 맞이할 예정입니다. 지원 뉴스 최경식입니다.